제가 오늘 우연히 친구 노트북을 잠깐 이제 친구가 잠깐 집에 간 사이에 이제 뭐 친구랑 스터디를 하고 있었는데 잠깐 제 노트북에 인터넷이 좀 느려서 친구 거를 노트북을 잠깐 쓰다가 이제 그 노트북으로 뭐그 스크린샷을 찍고 그 스크린샷 사진을 찾으려고 하다가 우연히 그 친구 노트북에서 어떤 카메라라고 이름이 지어진 폴더를 들어가게 된 건데 뭐 저는 이제 제가 찍은 그 스크린샷을 찾으려고 그냥 카메라라고 이렇게 그냥 검색명에다 쳤는데 그게 떴던 거예요. 그리고 좀더 특이한 건이 카메라라는 폴더가 사실 되게 좀 깊숙이 C 드라이브에 들어가 있어서 이거 뭐 이거를 숨기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뭔가 제가 봤을 땐 친구가 이거를 그냥 혹시라도 할까봐 혹시라도 뭐 누군가 볼까봐 이걸 좀 깊숙이 숨겨놓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C 드라이브 들어간 다음에 유저 들어간 다음에 이 친구 이름 뭐 다큐먼트 사진 독수리 그 다음에 카메라 이렇게 지금 폴더가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냥 우연히 그 제가 그 친구 노트북으로 찍은 스크린샷을 찾으려고 그 폴더로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거기는 없었고 그러다가 우연히 제가 본건어이 친구의 어마어마한 양의 셀카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셀카 사진이 거의 하루에 막 30장 이상씩 찍혀져 있었던 그런 양의 셀카 사진들이 많았고 그 거의 매일 찍혀 있었었어요. 그냥 왜냐하면 그 사진에 그 이름이 다 날짜로 돼 있었고 그 사진들 개수가 거의 뭐 2, 3천 장 넘게 그 폴더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뭐 본의 아니게 그 사진을 본 거는 뭐 잘못한 거지만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셀카를 많이 찍는지 이게 도대체 무슨 심리 상태인 건지 사실 뭐 그냥 보통 사람들 셀카 본인 아무리 많이 찍어도 뭐 10장 정도는 찍겠죠. 뭐 이렇게 그냥 아좀 잘못 나와가지고 좀잘 나올 때까지 그냥 찍으려고 계속 10장 정도는 뭐 찍을 수 있다고 치지만 거의 뭐 20장, 30장까지 그냥 하루에 그런 양을 찍으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알아낸 사실이 이제 미국 그 전문 그 정신학회 뉴스에 따르면 셀카를 많이 찍는 사람들이 보통 나르시시즘 일종의 자기 사랑 그러니까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나르시시즘. 또 그리고 그런 나르시시즘의 경향과 그 사이코패스의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경향이 있다 그런 거지 이게 뭐 그렇게 사이코패스에 뭐 거의 동일하다라고 할 수는 없다고 이정 미국 정신학회에서도 얘기는 했고요. 그래서 우선 이첫 번째 기준은 SNS에 많이 올리는 사람, 그러니까 셀카를 많이 찍고 이걸 SNS에 많이 올리는 사람이 그 사이코패스의 경향이 아주 높다라는 거였고요. 이제 이
이 말이 어떻게 이제 좀 시작이 된 거냐면, 그 오하이오 주립대라는 커뮤니케인, 그러니까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어떤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를 진행한 사람은 뭐 커뮤니케이션 학자, 의사소통 학자, 제시 폭스라는 사람이 18세에서 40세 남자 대상으로, 그러니까 800명 대상으로, 꽤 많은 수치에 800명 대상으로 조사해 봤는데, SNS에 다른 사람 사진보다 자신의 셀카를 더 많이 올리는 남자들이 나르시시즘과 또는 사이코패스의 경향이 좀 높은 수치로 나왔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전 등골이 살짝 오싹했어요. 아, 제 친구가 살짝 그런 사이코패스의 경향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경향이 있는 거지 그렇게 높다고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친구가 이 SNS에는 거의 활동을 하진 않거든요. 카톡에만 뭐 프로필 사진을 가끔씩 뭐 올릴 뿐이지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에 막 자기 사진을 막 그렇게 올리는 활동은 하진 않았어요. 근데 조금 저의 생각에는 사실 그거를 자기 셀카를 그렇게 많이 찍고 그거를 컴퓨터 안에 저장해 두는 것도 조금 그게 더 무섭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거를 뭐 SNS에다 올린다면 뭔가 좀 목적이 있어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뭔가 그 폴더 그냥 컴퓨터 안에다가 한 진짜 한 2, 3천 장의 자신의 셀카를 그냥 저장해 두고 있는 거는 저 그게 조금 더 무섭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앞으로 이 친구를 만날 때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잠깐 주의를 하면서 좀 이 친구의 말투 하나하나와 행동 하나하나를 조금 유심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고요. 하여튼 근데 이제 이 학자 얘기로는 뭐 그냥 뭐 이렇게 셀카를 많이 찍는 사람이 막 그렇게 나르시시즘과 사이코패스의 경향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했고 좀더 재밌는 사실은 사진을 자기 셀카 사진을 보정해서 올리고 뭐좀 자기 셀카 사진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사이코패스 경향이 좀 낮다고 하네요. 낮은 겁니다. 그래서 뭐 그게 이제 그 사진 보정을 해서 올린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자신의 사진이 뭔가 불만족해서 뭔가 거기에 이제 신경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SNS에 탁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좀더 평범하다라는 그런 결과를 낸것 같습니다. 이제 또한 가지 이제 뭔가 그 이렇게 SNS에 올리려는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는 그냥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감을 더 형성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 부정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대면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데 낯을 가리고 그래서 좀어그 사회적인 어떤 행어 사회생활이 그러니까 조금 인간관계가 좀 불만족스러워서 그렇게 하는 행동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어 대학교에서 낸 연구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정신의학협회 그러니까 APA죠. 이 정신의학협회는 어쨌든 그냥 미국에서
제일 큰 정신 학과에 관련돼서 제일 큰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서도 셀카도 일종의 정신질환이라는 분석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신질환으로 이제 셀피티스라고 이거를 명명했는데, 이 셀피티스라는 이 정신질환의 그 단계도, 그러니까 어떤 질환의 심각성이 이제 세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세 단계. 첫 번째로는 하루 세 차례 이상 찍지만 SNS에 올리지 않는 경미한 단계. 경미한 단계에 가 이제 있다 그러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경계성 셀피티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세 번 이상 셀카를 찍고 이를 SNS에 올리는 급성 셀피티스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섯 번 이상 끊임없이 셀카를 찍고 SNS에 올리는 그러니까 셀카 촬영을 거의 제어할 수 없는 뭐 만성 셀피티스 이렇게 극적인 단계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고, 그거를 치료하는 방법은 이제 인지 치료, 그러니까 인지 행동 치료라는 CBT, Cognitive Behavioral Therapy라는 치료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정신 분석학자나 아니면 정신 건강 치료사, 뭐 정신 상담사한테 가서 치료받는 거죠. CBT. 네. 그래서 말로 치료하는 겁니다. 말로. 근데 뭐 무조건 말뿐만 아니라 또 뭐 행동적인 어떤 뭐 정신적인 분석을 통해서도 치료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네, 치료 방법이죠.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관점에 의하면 이렇게 셀피를 찍는 행동은 어떻게 보면 자기애성 성격 장애에 대해 이성의 몸을 대하듯 자신의 몸을 대하는 것이라고 네, 생각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자기를 좀 사랑하기가 힘들어서 다른 사람의 몸을 이렇게 흠모하는 거를, 그런 그 흠모하는 마음을 풀기 위해서 셀카로 네, 표현한다고 하네요. 좀 흥미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응시하고 애무하고 성적 쾌감을 느낌과 동시에 만족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이 셀카를 통해서. 네. 어떻게 보면 뭐 프로이트가 이제 거의 모든 걸 성적인 걸로부터, 그러니까 성적인 시선으로부터 모든 걸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해석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해 보자면, 뭐 인간은 원래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려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게 이제 정상인데,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 그리고 뭐 사이코패스에 빠진 사람은 뭐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존하지도 않고 자신만 보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을 차단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타인을 이렇게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타인의 시선을 이제 신경 안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을 찾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셀카로 풀어내려고 하는 행동일 수도 있다 라고 이제 네. 해외 유명 뭐 정신학자들이 네, 프로이트 시선으로 해석을 그렇게 하네요. 또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시선으로 해석해 보자면, 그러니까 자신을 찍어줄 사람이 또 자신을 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모델이 되어서 자신을 찍어주는 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자기 존재가 조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자기의 존재를 좀 부인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선택까지도 네, 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셀카를 진짜 어마어마하게 찍고 이걸 SNS에 어마어마하게 올리는 사람을 조금 유심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생각해 준다면요. 네. 가능성이 없지 않진 않겠죠. 네. 어떻게 보면 그 셀카를 많이 찍는다는 건 어쨌든 사회적으로 조금 단절된 상황을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SNS로 연결해 보려는 어떤 그런 몸부림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SNS로도 뭔가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셀카도 어떻게 보면 거울에 비친 자신의 이미지와 같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온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욕구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직도 자기 자신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유아 단계일 수도 있다. 정신 세계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점점 이제 스마트폰이 발달하고 뭐 셀카봉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런 것까지도 계속 나오는 이제 기술들이 발전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점점 더 거울 자신의 그 거울 너머를 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자기 자신을 계속 카메라 렌즈로 바라보고 그 카메라 렌즈 안에서 자신을 찾으려는 그런 행동이 더욱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변에 셀카를 정말 많이 찍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SNS에 상당히 많이 올린다면 한번 유심히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또 조금 더 사회적으로 이제 직접 만난다면 조금 더 인간적으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십시오. 네. 사실 제 친구가 그렇게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약간 소름 돋는 건 네, 제 친구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뭐 여자친구도 네, 한 번도 사귄 적 없고 그렇다고 주변에 되게 많은 남자 네, 친구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사회하고 약간 뭐 요즘 사회에 비하면 당연히 좀 단절되어 있습니다. 네, SNS를 그리고 활동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 친구를 좀 생각해 본다면 아예 어렸을 때부터 뭐 선천적으로 뭐 사이코패스나 나르시시즘을 가지고 태어난 건 아니겠지만 점점 이 20대 취업을 하지 못하고 뭐 취업을 했다가 뭐 다시 이직을 했다가 뭐 잘리고 뭐 이런 네 순환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뭐 좀 장기간 동안 구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낮아진 자존감을 해소하고 싶어서 그렇게 셀카를 많이 찍지 않았나 뭐 그런 제 나름대로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다고서 뭐 셀카를 뭐 찍지 마세요 이런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을 좀 생각해 볼 때 진짜 우선 뭐 여기에 그 정신 미국 정신학회 기준으로 3장 이상 3번 이상을 얘기하지만 조금 뭐 SNS가 많이 방대해진 이 세상에 3장 이상은 3장 이내로 찍는다라는 건 조금 적은 것 같고 적어도 10장 그렇죠 10장 정도까지는 기준을 줘야 될 것 같아요. 10장 이상 정도 찍으면은 조금 네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네 지금 좀 젊은 나이에 뭐 좀 사진은 그래도 많이 찍어두는 게 제 생각엔 좋을 것 같습니다. 막 좀 자기 자신이 좀 잘 나왔다 싶으면 좀 찍어두고요. 적어도 하루에 한두 장 정도는 뭐 찍어두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젊을 때, 그쵸? 왜냐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젊을 때 자기 모습이 찾으려고 그러고 없으면은 많이 아쉬우니까. 네. 그래서 결론은 뭐 적어도 하루에 10장 이내로는 뭐 최대한 자기가 많이 나온 사진들을 좀 간직해 보고, 근데 10장 이상 뭐 SNS에 너무 많이 올린다 싶은 사람은 조금 자제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점점 더 심해질 수도 있고, 그 사진 안에서 자기를 가둬둘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셀피 심리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을 찾아보겠습니다.